20년 만에 서울대학교로 돌아온 43 노처녀 현자 씨. 지난 20년간 그녀는 밤무대 가수로 살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어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둔 것이다. 학교 다녔을 때 학생증.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집안일을 한 뒤 책과 무대 의상을 챙겨 집을 나서는 현자 씨. 오늘은 기말고사가 있는 날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어제 같은데 어느덧 1학기 기말고사다. 이 나이 먹어서도 시험 시간만 되면 왜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지. 처음 시험지를 받으면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잠시 후 현자 씨의 펜이 조금씩 움직인다. 학생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강의실 밖으로 나온 현자 씨. 나오자마자 노트부터 확인한다. 로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아, 맞았어, 맞았어. 라이프스타일 오브 헬스 오브 뭐 한두 문제 빼놓고 쓰기는 다 했는데 좀 제 스타일에 맞게 나온 것 같아요. 43문제 나왔더라고요. 43문제에서 주관식이 반 정도, 객관식이 반인데 그래도 뭐 칠만했네. 저는 주관식으로 다 나올 줄 알고 달달달달 막 애우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에요. 매사 잔꾀라고는 부릴 줄 모르는 온전한 노력파 현자 씨. 내 다리 이쁜 거 과시하려고 그렇게 짧고. 기분이 좋아 연신 싱글벙글이다. 야, 시험 잘 갈 게 없겠어요. 아, 근데요, 공부했으면 잘 봤을 거예요. 성과 아니야? 성과예요. 좀 그래도 이렇게. 시험의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는다. 근데 난 그게 세 개 썼어요? 다 썼어. 세 가지 쓰려면 두 가지만 기억나. 이래가지고. 근데 부분 점수 제가 다 못 썼는데 예전에 빅불이 나왔으니까. 진짜? 유쾌하고 밝은 성격의 현자 씨는 20여 년 차이 나는 후배들과도 친구처럼 지낸다. 복사세요? 복사 좀 해주세요. 축소해서 90으로 축소해서 각각 두 장씩 해주세요. 오늘은 밤무대 새 악보를 가져가야 한다. 여기 뭐 밤에 놀이를 하려면은 이거 다 네 장인가요? 아니요, 그건 두 장이요. 놀이를 하려면은 이런 악보가 있어야지 그 밴드 하시는 분들 그 포지션대로 뭐 드럼이면 드럼, 테너 섹스면 테너 섹스 그 악보를 하나하나 복사해서 드리면 되거든요. 밤무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곡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악단 단원들에게 악보를 나눠주는 것이다. 자, 아저씨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악보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밤업소로 간다. 이 삐딱구들을 좀. 악보를 꼭 껴안고 가는 현자 씨. 기존의 유행가를 자신에게 맞게 편곡한 세상에 하나뿐인 악보다. 동현이 뭐 하다고? 너도 그렇지, 그렇지. 캬바레 식으로요? 캬바레요? 3절. 네네. 2절, 3절, 2절이요? 40분에 올라가자고요? 빠른 거 3절, 느린 거는 2절. 네네. 그리고 템포는 빠른 거 148, 꽁짝 144, 그 다음에 슬로우는 96. 템포요? 네. 그래서 일부러 저기 딱딱 끊어지는 곡을 갖고 왔어요.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사이라 호흡이 척척이다.
무대 위에서는 여유가 묻어나는 현자 씨다. 21살에 시작해 이제 43이 됐으니 반평생을 밤무대에서 보냈다. 밤무대는 그녀가 살아온 삶의 무대다. 오늘도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향한다. 많이 지치시지 않으세요? 좀 지치네요. 끝날 때는 기분 좋았는데 이렇게 차 타고 오니까 지금은 조금 피곤하고 좀 졸음이 몰려와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11시 다 됐으니까. 힘들다는 소리는 좀처럼 하지 않는 현자 씨인데 오전 내내 시험 때문에 긴장해서인지 유난히 고된 날이다. 이게 뭐요? 내일 도서관에 갖다 주는 거고. 이게 뭐요? 이게 소굴이지 이게 뭐냐고. 아휴, 세상에. 아무리 시간을 쪼개 써도 미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있다. 이걸 어찌 갖고 하나? 아이고, 아이고, 잠깐. 레포트에 시험 준비까지 겹쳐 평소보다 책이 더 많다. 씩씩한 현자 씨 입에서도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아휴, 세상에. 오늘따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시험 보는 날이면 현자 씨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꼭 해주던 엄마. 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럭저럭 본 것 같아.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아침에 기도 드리고 간 게 좀 효력을 본 것 같아서. 딸의 기막힌 삶에 늘 가슴 아파했던 엄마다. 그냥 엄마는 항상 그래요. 하, 네가 그 좋은 대학교 놔두고 이렇게 못 다니고 그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니 내가 더 한탄스럽다고 맨날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독했던 가난이 너무도 싫어 그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밤새 무대를 전전했다. 밤에 일을 하는 거 보통 일곱 군데 하면 다른 가수들은 넉다운데요. 근데 저는 13군데를 했었어요. 한 시간도 안 쉬고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쩔어가지고 계속 숨 가쁘게. 그러니까 장작 6시부터니까 그 10시간 동안을 그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화장도 지우지도 않고 그냥 오늘 일 다 끝났구나 그러면서 옷만 벗고 그냥 들어 누워서 있으면 그냥 저절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화장 지우고 뭐 청소 좀 하고 밥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일 나가고 그랬던 세월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딸을 보며 서울대학교를 그만둔 것을 늘 한탄스러워했던 엄마. 아, 졸려 배부르고. 아. 학교에 재입학한 지도 어느덧 2년 졸업반이다. 학생과 밤무대 가수 두 가지 일을 해내기가 고되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곤 한다. 그래도 주말 낮이면 조금은 여유를 부려볼 수 있다. 그럴 때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재래시장을 찾는다. 저기 뭐야? 볶아 먹기. 모두 똑같아요. 16,800. 대형 할인 매장보다 재래시장이 좋고 세탁기보다 손빨래가 더 미덥다는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현자 씨.